안녕하세요. 백윤의 배우 세계의 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김상중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인도 시인 타고르가 쓴 단편 소설 굶주린 돌입니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기차 안에서였다. 당시 난 친척 한 사람과 함께 힌두교식 법회에 참석한 뒤에 캘커타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처음인 그의 옷차림이나 행색을 보고서 그저 시골뜨기 회교도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가 건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난 그의 정체가 뭔지 점점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모르는 것 없이 모든 일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가 입을 열 때면 마치 만물의 주재자인 신께서 그에게 은밀하고 신비로운 지식을 따로 전수해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 지경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힘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인들이 남몰래 우리에게 침략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든가, 영국인들이 물밑에서 은밀하게 비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든가, 또는 원주민 우두머리들 사이의 혼란이 조만간 골마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 등등을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던 이 첫 만난 친구는 얼굴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레이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신문에 실린 일은 그리 많지 않다오. 바깥 세상에 나가본 일이 별로 없는 우리는 이 친구가 해주는 얘기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화제가 아무리 사소한 대목에 이르더라도 그는 막힘이 없었다. 그는 과학적 근거를 끌어오거나 인도 최고의 경전인 베다를 인용하거나 페르시아 시인들이 노래한 사행시를 읊으면서 이 얘기를 이끌어 나갔다. 우린 과학이나 베다 경전, 페르시아의 사행시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대한 존경심이 두터워져만 갔다. 마침내 신과의 신비적 합의를 통해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근원을 인식하려는 신지학자였던 내 친척은 기차에서 만난 이 동행이 어떤 기이하면서도 초자연적인 힘이나 외계의 존재로부터 신비로운 영감을 받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단언하기조차 했다. 내 친척은 이 범상치 않은 동행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경건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슬그머니 그것을 수첩에다 옮겨 쓰기까지 했다. 난 이 괴이한 사내가 내 친척이 하는 짓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우쭐해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기차가 환승역에 도착했을 때였다. 우리 일행은 차를 갈아타기 위해 잠시 대합실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저녁 10시쯤 됐을까? 선로에 문제가 생겨서 기차가 오래 연착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난 테이블 위에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했지만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날 밤을 꼬박 세울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그 범상자는 동행이 다시 입을 열더니 물레에서 실을 자아내듯 한없이 긴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 사내가 늘어놓은 얘기는 이런 것이었다. 행정정책상의 문제에 불만을 품은 난 주니갈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하이데라바드의 영주 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네. 거기서 나는 씩씩한 젊은이로 인정을 받아서 바리추 지역의 목화세금 징수원으로 임명이 됐지. 바리추는 아름다운 고장이야. 수스타강은 돌길 위에 자갈 사이를 속삭이듯 재잘거리며 흐르다가 까불거리는 어린 무이와도 같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비틀거리면서 쓸쓸한 산미 숲속으로 흘러들었어. 이강 기슭에서 언덕적으로 150개의 계단이 만들어져 뻗어나오고 있었고 그 계단과 산기슭이 만나는 지점에 쓸쓸해 보이는 대리석 궁전이 하나 서 있었네. 근처엔 인가도 없었어. 마을이나 바리추의 목화장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에 사치와 향락으로 유명한 마모드샤 2세가 이 외딴 곳에 호화로운 궁전을 세웠다고 하더군.
당시에는 샘터 분수에서 장미수가 솟구쳐 올랐으며 습기로 서늘한 방에 차디찬 대리석 바닥에는 페르시아의 젊고 신분이 높은 아가씨들이 앉아서 목욕을 하기 전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 저수지의 맑은 물에 그 보드라운 맨발을 담그고 앉아서 물을 철썩거렸을 것이며 기타 가락에 맞춰 사랑의 서정시를 노래했을 거야. 샘은 이미 흐르지 않아. 노래도 끊겼고 흰눈 같은 대리석 위를 딛고 다니는 우아한 발길도 이제는 없어. 지금은 단지 우리 같은 세금 징수원이나 드나드는 넓고 쓸쓸한 사무실에 지나지 않으며 우린 여자들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곳이라곤 가본 지 오래된 외로운 사내들에 지나지 않았지. 사무실의 늙은 석인 카람카는 몇 번이나 내게 그곳에 묵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네.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은 낮에나 가보십시오. 저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는 말했네. 난 그의 말을 가볍게 웃어 넘겼어. 하인들은 낮 동안만 일하고 그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네. 난 선뜻 승낙했지. 이 집은 그처럼 악명 높은 흉가였어. 밤이면 도둑들마저도 근처에 얼씬하는 법이 없었거든. 처음엔 이 황폐한 궁전의 씁쓸함이 악몽같이 나를 괴롭혔네. 낮으면 밖에 나가 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일하고 밤이면 기진맥진한 채 돌아와서 정신없이 잠자리에 들곤 했지. 한 주일을 채 지나기도 전에 난 이 집에서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됐네.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느낌을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야. 온 집안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서 일종의 독즙 같은 것을 뿜어내면서 은연중에 날 마비시키고 있는 듯이 느껴졌거든. 아마 그런 일은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곧 시작되었던 모양일세. 그러나 난 그날에야 비로소 그것을 의식하게 된 것이지.